경기교통공사와 양주시가 교통 분야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. 창의적인 기획력을 지닌 기업들이 참가해 경쟁했습니다. 서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차량 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제품. 평소 차량 간 소통할 수 없어 느꼈던 답답함을 해소한 서비스입니다. 이 밖에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, 교통 빅데이터 등 교통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지닌 기업들의 발표가 이어집니다. 경기교통공사와 양주시가 2023년 제1회 교통 분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 겁니다. 기존 입주 기업이 시제품 제작 비용과 사업 초기 지원 등 창업 활동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고 있어 23년도에 신규 입주 기업 두 팀을 더 선발해서 창업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을 돕고자 공모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최종 선발된 두 팀에게는 교통창업지원센터 내 입주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. 작년 선발되어 입주해 있는 기업은 입주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. 초기 창업자분들한테는 고정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러는 게 제일 좋은데 고정지출 없이 이렇게 월 주차비만 낼 정도로 되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고 입주 공간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화 자금 및 전문 멘토링, 컨설팅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. 500만 원을 지원을 해주신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카메라를 개발하기에는 참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금액으로 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많은 홍보하고 판매해 나갈 예정입니다. 예. 경기도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.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.